아이고, 또 무슨 일입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 집 계란이 이유 없이 잔뜩 사라졌는데 그래도 네 짓이 아니라고? 계란이 다 썩었길래 가져가서 버린 거예요. 어제 새로 사온 계란인데 썩기는 무슨. 제가 먹었어요. 스물 몇 개를? 배가 터졌겠구나, 이 거짓말쟁이가. 살려주세요. 엄마가 때려요.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꼬맹아, 어서 솔직히 말씀드려라. 그래, 그래. 네가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아저씨들도 못 도와준다. 저는 그저 그 재수없는 녀석이 도왔길래 쫓아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인가? 무진이로군. 에휴, 불쌍한 녀석. 그래, 이 녀석아 또 무진을 괴롭혔구나. 어서 일어나, 가서 사과하고 와. 싫어요. 어디서 대들어? 무진은 이미 마을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데? 몰라요. 뒷산으로 달려가는 것만 봤어요. 뭐라고? 이 녀석,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거 큰일이군. 어서 사람을 모아 아이를 찾아야겠어. 장백 어르신, 우선 진정하거라. 내게 물을 게 있다. 무진을 본 게 언제쯤이냐? 또 무진이 마을 뒤편으로 간 때는 언제고? 대충 7시쯤이요. 7시라면 벌써 4시간이나 지났는데. 이 사고 뭉치 같은 일? 제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왜 저만 뭐라 하세요? 저번에 걔가 저한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란을 던진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에휴, 아무튼 우선 아이를 찾으러 가야겠어. 아직 무사해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기님, 실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운소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신수 금호가 명규에 오염되어 자오가 된 뒤로 제게 땅이 되어 사람의 발길이 끊겼지요. 설마 무진이 그 마을로 간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긴 이야기라서요. 무진은 5년 전 갑자기 마을에 온 아이입니다. 마을 동쪽에 왕씨 어머니 거두어 키우고 있지요. 무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씨 어멈도 말하려 하지 않고요. 하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뒷산에서 누군가 내려와 왕씨 어멈의 집으로 가는 일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뒷산은 운소마을이 있는 곳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상한 점입니다. 그곳은 분명 황무지일 텐데 어느새부턴가 무서운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괴물과 명귀가 산에 모여 있는 걸 보았다는 소문에 여행객이 이유 없이 실종되었다는 소문, 산 사람을 잡아 실험하는 무서운 실험실이 있다는 소문까지. 이 소문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진과 뒷산의 관계는 마냥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진이 자주 뒷산에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뒷산에서 누군가 내려왔다는 소문만 들려왔지요. 하지만 당시 무지는 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무진을 돌봐주던 왕씨 어머니 나이가 들어 무진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녀석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무진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진이 뒷산으로 갔을 거라 추측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무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여귀에게도 신고했지만 진전이 없었지요. 그러다 지금 또 갑자기 돌아왔으니 아이가 무진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뒷산에 있는 것 같네요. 어르신, 저는 먼저 그쪽을 조사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마을 근처를 찾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님. 그리하겠습니다. 일어났니?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헤이, 이게 무슨... 어지러우면 조금 더 쉬렴. 헤이님, 란님은 신기루 세계가 처음이시니 신경 연결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명과 현기증이 있을 경우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다시 검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페이님을 도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무설님께서도 신기루에 처음 들어오며 겪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셨습니다.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란님이 무사히 연결된 후에도 잠시 이곳에서 쉬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무설에게 란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잠시 여기서 란의 적응을 도울게요. 여러분은 마저 일 보러 가세요. 예, 페이님. 좀 괜찮아졌니? 일어나서 움직여볼래?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말해줘야 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적응됐어? 그럼 무설 언니를 만나러 갈까? 무설? 잊어버렸어? 무설은 신기루 연구소의 주임 연구원이잖아.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이유이기도 하고. 넌 아직 어리니까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페이님. 란 아가씨. 인사는 됐어요. 무설, 계획은 어때요? 잘 진행되고 있겠죠? 현재 연료 공급 수량의 연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산 모델의 도움으로 예초 X1의 217번의 정화 실험을 완료했으며 머신2를 이용한 양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2 자체의 추출 효익이 에너지원 파동의 증폭 효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이죠. 죄송하지만 이건 현재 해결할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페이님. 네. 보고서에서도 그 문제를 확인했어요. 그대들이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페이님. 말로 하는 약속은 신빙성이 낮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협의된 규정에 따라 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계약입니다. 너무 긴장하셨네요, 무설. 죄송합니다, 페이님. 제 말은 그러니까 현영궁의 모두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대의 아이는 이렇게 피곤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페이님. 이름은 생각해 두었나요? 무진. 무진? 속세의 마음만이 가을의 민망초와 흐르는 물처럼 동요하죠. 무설? 그러니까 그대도 좀 쉬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어? 왜 그러니? 아무것도. 방안이 너무 답답하면 나가서 돌아다녀도 돼. 그래도 돼요? 페이 언니?
대신 실험실 사람들은 귀찮게 하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라나가 씨. 이곳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다른 애는 들어갔잖아요. 다 봤어요. 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출근 여기 서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네? 분명 봤는데. 무슨 일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님. 라나가 씨께서 장난을 치시네요. 네, 어떤 아이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는군요. 배인님, 이곳 연구의 특성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곳에 온 어린 손님은 라나가 씨뿐이지 않습니까? 두 분께 민폐를 끼쳤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라나가 씨는 한창 장난기가 많을 아이니까요. 저희는 그저 안전이 걱정될 뿐입니다. 란, 따라와. 배언니, 난... 아직도 머리가 아파? 이제 안 아파요. 자, 이게 뭐예요? 혀끝에 머금고 있어. 삼키지 말고. 그럼 조금 괜찮아질 거야. 아까 어린아이를 봤다고 했지? 네. 여기에 아이는 너뿐이야. 다른 사람들도 없다고 했잖아. 넌 네가 보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세상을 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각자가 보는 세상은 다를 거야. 하지만 늘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지. 이 실험실에 있는 모든 게 궁금할 수도 있어. 네가 직접 본 것만을 진실이라 여길 수도 있지. 하지만 그에 책임질 준비는 됐어? 준비됐어요. 그럼 네 눈으로 직접 관찰하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내가 준 사탕은 잘 챙겼니? 네, 주머니에 넣었어요. 잃어버리면 안 돼? 또 어지러울 때 써야 하니까. 라나가씨, 라나가씨! 라나가씨, 몰래 여쭤볼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라나가 씨, 페이님이 어떤 차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간식은요? 바보, 아무거나 말하면 되잖아. 그건 좀...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힘들게 일하는 페이님을 위해 몰래 선물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쉿! 다른 사람들 눈엔 내가 보이지 않아. 뭐라고? 어? 뭐라고요? 그게... 페이 언니는 철모를 좋아해요. 철모라고요? 네, 철모요. 높으신 분들은 왜 다들 입맛이... 페이님은 취향도 역시 독특하시네요. 고마워요, 라나가씨. 그럼 라나가씨, 선물로 이 꽃을 드릴게요. 페이님께 이르면 안 돼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 잘 가요. 역시, 넌 내가 보이는구나. 넌... 무진? 쉿! 조용히 해.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안으로 가서 얘기하자.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넌 현영궁 사람이야? 현영궁? 아니야.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널 찾으러 왔어. 미안. 지금은 널 따라갈 수 없어. 여기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뭘 해야 하는데?
여긴 환영의 세계일 뿐이잖아. 사정이 있어.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널 걱정하고 있어. 심지어 리주에 여기까지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너 혼자 남겨둘 순 없어. 이 실험실은 소문만큼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야. 나도 처음이 아니고. 게다가 너도 바깥의 접속장치로 신기루에 들어온 거지? 맞아. 사실 아직 여기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 너도 강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6시간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이 환영의 세계에 있어야 해. 뭐? 6시간? 그래, 그 시간이 되면 나갈 수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줘. 잠깐만! 무진, 괜찮아? 설마 신기루에 들어온 부작용인가? 자, 이 사탕을 혀끝에 머금고 있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페이씨가 준 거야. 신기루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의 현기증을 완화할 수 있어. 고마워. 아마도 최근 신기루를 너무 자주 이용해서인가 봐.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현기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말해봐.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뭔데?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난 그저 진실이 찾고 싶을 뿐이야. 이 실험실이 진행한 실험에 대한 진실과 내 어머니, 무설에 대한 진실. 이 환영의 세계는 내가 여기서 찾은 유일한 단서야. 이 실험실의 과거를 재현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꾸려고 해봤지만 너도 봤다시피 환영의 세계 속 사람들에겐 내가 보이지 않아. 나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하지만 넌 할 수 있는 것 같네. 나? 접속기로 계정에 로그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로그인한 건 란의 계정이야. 하지만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계정은 특수 권한이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시도해봤는데 전부 실패했어. 하지만 내가 로그인할 땐 필요한 권한 같은 거 없었는데. 이상하네. 설마 너... 아니다. 그건 일단 제쳐두고 날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따라와. 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 이건... 예초 배양실이야. 예초? 어둠 에너지를 흡수해 특수한 형태로 변한 구조의 식물이야. 환각 효과가 있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네. 이건 예초의 배양과 생태학을 기록한 연구자료야. 에너지 추출과 전환 비율의 기록 리스트가 기재되어 있어. 연구소가 일부러 예초를 배양하는 걸 보니 이게 실험의 원재료인가 보네. 예초의 환각 효과를 이용해 대규모 환영의 세계를 만드는 신기루 프로젝트. 응. 알다시피 신기루 프로젝트는 연구소의 최종 성과야. 그래서 난 이곳의 과거를 통해 어머니가... 연구소가 신기루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을 바쳤는지 알고 싶어. 옆방으로 가보자. 라나가 씨, 여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라나가 씨. 여기서 진행 중인 작업은 아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인데요? 라나가 씨, 그게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어떤 작업인데요? 사은 언니! 라나가 씨! 연구소가 너무 썰렁해요. 더구나 아무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무 심심해요. 왜냐하면 연구소의 실험은 아직 기밀사항이거든요. 페이님과 무설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권한이 그리 높지 않답니다. 게다가 방 안에 있는 실험 설비는 모두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구도 무설림의 사무실에 있는 조종대로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나가 씨, 절대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고마워요, 사은 언니. 그럼 라나가 씨, 저는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만나요. 누구십니까? 어? 라나가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피이언니가 여기저기 둘러봐도 된대서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그건 함부로 건드리시면. 무슨 일이지? 라나가 씨가 이곳에 스위치를 건드리셔서 상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나는... 아이가 장난이 심해 민폐를 끼쳤네요.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수상 환자가 아니라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페이님, 라나가 씨,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네, 수고했어요. 언니, 그게... 그 방에 있는 장치는 예초의 샘플 속에 있는 어둠 에너지를 정지하는 데 사용돼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제어되어야 하지. 제 아무리 견고한 디지털 모델이라도 임계치를 초과하면 위험해져. 더욱이 이론적 틀과 실제 검증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면 아주 미세한 숫자라 해도 재해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설 언니의 실험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어둠 에너지는 원래 인간에게 선악과와도 같은 존재야. 몰래 먹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나와 무설 또한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저울 너머에는 구주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이 있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알겠어요. 그럼 계속 관찰해봐. 이곳엔 네가 발견해주길 기다리는 것들이 아주 많으니까. 페이님이 널 찾던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스위치를 눌러서 경비병들이 확인하러 왔는데 페이가 경비병들을 내보내줬어. 하, 다행이네. 먼저 내가 발견한 것부터 말할게. 그곳은 역시 에너지원 추출실이었어. 예초의 에너지를 추출하고 압축하는데 그게 바로 신기루를 기동시키는 에너지원이야. 하지만 압축되는 에너지가 점점 한계에 달해서 어떤 임계치를 초과해야 하는 상황이지? 응, 맞아. 내가 계산 공식을 확인해봤는데 필요한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건 신기루 기동에 필요한 연료수가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 높은 연비로 인해 예초 에너지원을 더욱 극한까지 추출해야겠지. 그에 따른 위험은 어쩌면... 응, 그게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연구소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 이제 어디로 가지? 우리가 계속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연구소의 진짜 목적 말이야? 응, 이곳에서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예초를 배양한다는 건 알겠어. 연구소 전체가 폭발하는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에너지원을 극한까지 추출해 이 거대한 환영의 세계, 신기루에 공급하려는 것도. 그럼 신기루를 지어낸 목적은 뭘까? 그러게, 이렇게 많은 걸 희생하는 이유가 뭘까? 모든 단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해. 난 맨 처음에 그 작은 실험실로 돌아가 검증해볼 생각이야. 그리고 너한테 서북쪽의 자료실에 부탁하려고 해. 그 자료실의 문헌은 모두 책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난 볼 수 없거든. 알겠어. 고마워. 왠지 진실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어. 무진, 왔구나. 응.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알아낸 거 있어? 이 자료실에 연구소의 역사와 연구 관련 자료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키워드를 찾았어. 영명괴.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일 거야. 어둠 에너지에 감염되면 이성을 잃고 산송장처럼 변하게 돼. 심지어 적에게 조종당하는 명괴가 되지. 이 모든 현상을 뒤바꾸기 위해 영명괴혀 연구가 거론된 거야. 현재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빈사 상태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묘약을 찾으려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명귀는 이미 육체가 괴멸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다승 공간에 의식을 업로드해 각성시켜야만 정신적인 면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약서를 창시한 사람은... 응. 무설. 우리 어머니구나. 무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영명귀화의 정신복원 실험이라니 정말 위대한 프로젝트야. 너희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셔. 위로해줘서 고마워, 여귀. 사실 방금 내가 확인했던 실험실은 이 연구소 내 실험품의 운영 경유지였어. 그곳엔 이미 여러 번 간 적 있어. 늘어나고 줄어드는 실험품 목록을 봤지. 실험품의 생애 정보와 가족 관계는 모두 말소되고 실험품으로서의 표식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한 적도 있어. 자발적으로 실험에 지원한 사람들일 거라고.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신기루라는 거대한 환영의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나도 그저 가상의 노래공원을 짓는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명규와 관련된 거라면, 그럼 내 어머니는 지금까지 실험으로 얻은 모든 것은 무엇과 맞바꾸었을까? 페이 언니... 영명귀 실험은 구주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전장에서 죽은 가족과 친구가 평안할 수 없다면 이후 명귀를 사살하든 되돌리든 결국 백성들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야. 권력자의 시선으로 볼 때 명귀화는 단순히 구주만의 손해가 아닌 적군에 의해 제어되어 전장에서 아군을 찌르는 검을 만드는 거야. 가족을 서로 해치고 옛 친구와 결별하고, 이런 결과는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기루를 만들려고 했단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은밀한 곳에 있는 현영궁에 맡기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지. 오늘 많은 걸 봤을 텐데 궁금한 게 많지? 무소를 찾아가 봐. 거기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나가씨. 무설 언니, 저를 기다렸어요? 네. 페인님이 아가씨에게 모든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곳은 집단의식 업로드실이에요. 실험자는 이곳에서 정신을 연결해 신기루의 세계로 접속합니다. 란 아가씨도 이미 겪어보셨죠. 여기 있는 장치는 마음대로 만져도 돼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의식 업로드는 영명귀화 실험을 위한 거예요? 네. 페이님의 말씀대로 똑똑하시네요. 영명귀화 연구는 아주 시급해요. 우리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겁니다. 신기루는 실험품을 양성하는 온상이고 예천은 그 양분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제 쪽으로 오세요. 무설 언니. 이곳이 바로 명기 표본실이에요. 란 아가씨, 이제부터는 연구원 바니가 안내할 거예요. 무설님, 란 아가씨, 저를 따라오세요. 이건... 알겠습니다.
아, 이쪽은 315호 성인 남성 표본입니다.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약재를 일정 비율로 희석해서. 아래층엔 원료실이 있는데 안내해드릴까요? 원료실이요? 네, 입고되는 원료는 그곳에 저장됩니다. 신체 데이터가 실험 조건과 맞으면 위로 옮겨와 실험을 진행하죠. 자, 아래로 안내해드릴게요. 뭐지? 먼저 가.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무설님, 367호의 활성화 수치가 실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해. 잘 안장해줘. 317호, 여성. 명기가 되기 전에는 뚜렷한 신체 손상이 없었습니다. 뇌파 활동 또한 안정적으로 매우 귀중한 실험 자료입니다. 계속 조사해서 7시까지 불안정한 개체를 모두 제거하도록. 무슬 언니, 이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이곳에 누워있는 실험품들은 모두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전쟁에 고통받고 죽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없죠. 영명 귀화의 길에는 희생품이 필요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도자가 되면서 깨달았어요. 이 휘장은 추모하기 위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지른 죄의 증서나 마찬가지예요.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죠. 아직 어린 라나가 씨에게 이렇게 불안한 것들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일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어둠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무진을 위해서인가요? 저는 무진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명귀도 전쟁도 없는 세상에 살길 바라요. 무진은 어머니인 제가 저지른 죄를 짊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해요. 미안해요. 말이 많았죠. 여긴 실험체를 저장해두는 곳이에요. 봉쇄된 저온 냉장실이죠. 라나가 씨, 불편하면 다른 곳을 구경해도 돼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무설 언니. 페이 언니? 다 봤니? 여기서 진행 중인 연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몰라. 너도 동의하지 않아도 돼. 나와 무설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만약 이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떡할 거예요? 과거는 늘 쉽게 평가되고 결과는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미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람들의 행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 하지만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결과와 방향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짊어진 것이 많을수록 선택에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 네가 가진 힘에는 많은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렴. 연구소 사람들은 나와 무소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험난한 미지의 길에 올랐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짊어져야 해. 언젠간 너도 선택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네 어깨에 수많은 사람의 행복과 기대를 짊어지고 있겠지. 구주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말이야. 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구나. 구주를 위해, 인류를 위해. 가보렴. 아직 못다한 일이 있잖아. 무진, 무진, 괜찮아? 그 사탕 아직 있어. 현기증에 또 심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없어. 아까 준 그게 마지막 사탕이었어. 어떡하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괜찮아. 고마워. 그거 알아? 그건
내가 살면서 두 번째로 먹어본 사탕이었어. 뭐지?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셔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면 각자 다양한 걸 가져오곤 했어. 내 친구들은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한 가방에 사탕과 간식을 담아왔지. 난 아무것도 없었어. 애들은 나한테 어머니가 안 계시냐고 물었고, 난 그냥 어머니가 일하러 나갔다고만 했어. 곧 돌아올 거라고, 내일은 오실 거라고, 어머니가 너희에게 사탕을 줄 거라고. 친구들은 깔깔 웃으며 떠나버렸고, 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문을 여니까 어머니가 돌아와 계시더라. 사탕이랑 간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새로 엮은 꽃바구니에 담아주셨지. 이야기도 읽어주시고 이 오페도 주셨어. 나는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다음날 꿈에서 깼어. 난 사탕을 가지고 마을 아이들을 찾아갔어.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했더니 친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왕실무에 돈을 훔쳐서 산 사탕으로 자기들을 속인다고 했어. 그런 일이 생긴 후로 단 한 번도 사탕을 먹지 않았어. 무진, 방금 네가 떠나고 나서 또 너희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 너희 어머니는 네가 이 연구소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그분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어. 너희 어머니가 한 짓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 이 모든 사실은 그 정도로 무겁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듣고 본 모든 것을 내게 사실대로 전해줄 수는 있어. 무진, 너희 어머니는 이미 죽은 명기로 영명기혈 실험을 진행했어. 구주와 어둠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의 사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은 명기가 된 사람이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네 어머니의 연구는 불가피한 시도였어. 하지만 이 길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너는 그 피해자였어. 요즘 배양 접시에 누워 미래를 위해 자신의 마지막 가치까지 희생한 역귀 명귀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네 어머니도 그렇고. 함께 네 어머니의 사무실로 가보자, 무진. 어쩌면 모든 답이 그곳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희생자들의 휘장이라는 거지? 네 어머니는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한 거야. 이건... 내... 오페? 이건... 이건 나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일기? 키가 컸구나, 무진. 아직은 네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단다. 무진, 미안하구나. 네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곁에 있어줄 수 없을 것 같아. 얘야, 앞으로 어딜 가든 네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길 바란다. 엄마, 절 떠나시는 거예요?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싫어요, 엄마, 저는... 무진아, 미안하다. 안 돼요, 엄마! 페인님, 마지막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데이터는 이미 터미널에 백업해두었습니다, 페인님.
문명 귀화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실패했으니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한계입니다, 페이님.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세요. 그대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무설. 앞으로의 일은 걱정 말고 제게 맡기세요. 난... 괜찮아. 다행이야. 그럼 여기서 이만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응. 신기루 장치가 완전히 망가졌어. 시도해봤는데 더 이상 접속할 수 없게 됐어.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과거에 대한 집념을 내려놓지 못했을 거야. 큰 도움을 받았어. 괜찮아. 우린 마음 잘 맞는 친구인걸. 응. 그럼 가자. 란씨? 안녕하세요. 산 아랫마을 주민에게 실종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해결됐나 보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다 해결됐다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결심한 거예요? 네. 저를 따라오세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 어머니의 연구를 이어받을 생각이야? 난 어머니처럼 연구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구주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은 같아. 어쩌면 그곳에서 나와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또 만나.